수치의 의미를 철저하고 민감하게 다뤄야 하는 경제부총리가 상황만 모면하기 위해 엉뚱한 수치를 들이대다가 시쳇말로 뽀록나고 말았습니다. 지난 국정감사 때는 실적이 아닌 전망치를 들고 나와서 MB 정부 때 15조의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더니 이번에는 MB 자원 외교와 관련해서 예상 수익률을 투자 회수율로 둔갑시켜서 참여정부 때 해외 자원개발 사업보다 성과가 좋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최경환 부총리의 국회 답변과 이를 반박한 노영민 민주연합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그 실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정운과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향후 예상되는 투자 회수율이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광고는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어요. 그런데 MB정부에서 투자한 광고는 막대한 추가 비용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요. 왜 뭐 근데 좀 어떻게, 알고 나오셔야지. 아니, 의원님, 어떻게 산업부가 저한테 준줄 알고, 의원님한테 준줄 자, 알고, 그렇게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. 틀립니까?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요, 참여정부 때는 투자 회수율이 102%밖에 안 되고요, MB 정부 아이고, 때는 114%라고 예, 제가 보고 받고 있습니다. 오늘 보도자료 낼 테니까 예, 보세요.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난번 최경환 부총리의 그 자료를 그 산업부에서 제출을 했다고 그 저기 참고자료로 만들었다는 건데, 대정부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것을 제출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알 수가 없었어요. 도대체 저 양반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나. 그랬더니 가장 쟁점됐던 것이 투자 회수율이었습니다. 투자 회수율 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총 회수율이 참여정부는 102.7%, MB정부는 114.8%, MB정부가 더 많은 회수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근거의 자료입니다. 이 회수율이라는 것이 참여정부는 대충 현재까지 회수된 거를 얘기하고요. MB정부 거는 뭐냐 하니까 기회수액이 얼마 안 되니까 기회수액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예상 회수액의 합. 앞으로 이 정도가 회수될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합한 금액이라는 거예요. 그랬더니 산업부의 답변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 수익률이랍니다. 그래, 당연히 110%가 넘죠. 예상 수익률이 10%가 아니면 신규 투자가 허용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게 규정이에요. 그래, 당연히 110%가 넘죠. 예상 수익률이. 그러니까 총 회수율이 114.8%. 참, 남들이 보면 돈 벌어서 회수한 줄 알지 않겠습니까? 사업을 시작할 때 예상됐던 수익률이다.